정상은입니다. 오른발 차주기. 그렇죠. 실시간 라이브 레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르블랑 웨딩 송원쌤입니다. 이름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나운서 연상은입니다. 르블랑 많은 드레스를 제가 보고 왔는데 저 어떤 거 입어요? 시그니처 드레스를 볼 건데요. 르블랑의 시그니처 드레스,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베일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이런 공주공주한 느낌 입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녀스러운 디자인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소녀가 된 기분, 공주인데 소녀인 그런 기분이 들고 네. 또 말씀해주셨듯이 3핑크 컬러가 네.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. 그래서 네, 맞아요. 은은하게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는 그런 드레스인 것 같습니다. 밝은 실버? 실버 레이스인데 어때요? 중세의 느낌 아까? 네, 유니크한 느낌. 이게 고급스러운 약간 중세의 공주 느낌?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실버라고 하지만 조명을 딱 받았을 때 정말 오묘한 색감이 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더 예쁠 거예요. 같은 베일도 이렇게 같이 실버로 같이 한번 맞춰봤거든요. 르블랑 베일 맞지 마시죠? 네. 이번에 신상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. 어때요? 이런 느낌? 제일 예쁜 것 같아요, 솔직히. 사실 1번 드레스 입었을 때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2번 입으니까 또 이거 괜찮냐 하고 3번도 이게 제일 예쁜데 하다가 이거 입는 순간 또 반했어요. 맞아요. 네, 실크라서 일단 너무 고급스러운 것도 있지만 요 르블랑의 디자인 덕분에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맞아요. 것 같아서 저는 이 4번 드레스 강추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